형수야, 내 다음 주말쯤에 깜빵 간다. 뭐라고? 우리 일은 끝났는데 관에서는 안 끝났는갑다.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그만 내가 들어가서 좀 살라고. 그게 무슨 소리고, 임마? 형 대행님은 밑에 아들 몇명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들어가주는 게먼 미래를 위해서도 맞다. 내 없는 동안 우리 아버지한테는 네가 아들 해라잉. 야, 형대 형님도 맨날 깜빵 들어가면 그 말짱 도루묵이라고 할때 언제고? 걱정 마라. 한 1, 2년 안에서 뭐 책이나 좀 보다오지 뭐. 가자. 맞아, 콘나 토크로 가대. 오목하에 못 있겠지. こんなひどい状態だとは知りませんでした。情けないところを見せして申し訳ありません。いつ退院できるんですか？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ランドモスラはここできたんです。 そんな簡単にはいけませんよ。あと何ケが違うのを打ちますよ。何をおっしゃるんですか。わしらの家業が命を差した世界だからといってこんな早く言ってはいけませんよ。元気を出してください。私に何かが起きる前に 警鐘を返しておきたいものがいます。총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들어오면서 보니까 인사계 먼저 퇴근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그래, 무슨 모임이 딱 하대. 예. 그러면
제가 바쁜 일이 좀 있어가 먼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아, 아 그래 그래 일 있으면 먼저 가야지 먼저 가지. 정구 오늘 네가 업무 보고서 내 거 좀 쓰라. 예 알겠습니다. 정식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예, 김중원 일병이지 말입니다. 니만 알고 있어. 니 혹시 스맥길이라고 들어봤나? 날뽕의 1인자. 스맥길이? 손톱깎이 말입니까? 손톱깎이? 누구게? 치아라구만. 오늘은 일찍 등장하네. 너 무슨 대테러 특수일련인가 뭔가 야간비상 없나? 자, 그런 거 없다. 네, 사고치가 잘렸나? 가시나, 거리가 잘려 뭐. 군발이도 다 사고치고로. 그럼 뭔데? 니하고 약속했다 이거. 남아 이런 중천금. 아이고, 말은. 너그 승질 들어본 거참 휴가 갔는가 봐. 니는 니 서방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해. 내야 막 워낙 A급 요원이라가 바쁜 일 있다고 한마디만 나오고 그러한다 이거. 특공빠고 인물 나시네. 재고 쌓인 거는 이리가. 아니 창고에 이만큼 더 있다. 뭐 어쩔 낀데? 요새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걸. 니는 뭐 별 수 있나? 있지. 괜히 일만 만들지 마라. 안 그래도 내가 요새 장사 때문에 골이 복잡하다. 니? 내를? 대대로 깡통시장에서 장사로 잔뼈와 굵은 집에서 태어난 이 김중호의 능력을 믿나? 못 믿나? 와 이러는 니?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목사님 이야기 들었나?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미십니까? 못 미십니까? 들었습니다. 솔직히 네가 부모님 수완 좋으신가 시장바닥에서 유명하지만 네가 장사하는 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못 믿겠다 이 말이고. 그래. 니 미친다. 이래야 다리가 얇아진단다. 오늘 하도 설섰더만 다리가 띵띵 부었다고만. 성혜야. 와. 조만간에 아버지 계시는 요양원 좀 갔다 올게. 목돈 모아가 찾아간다며.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아직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그냥 가져가라고 거짓말 안 한다. 같이 갈까? 아니다. 그냥 내 혼자 갔다 올게. 니는 장사해야지. 오늘 중어 덕에 물건 좀 많이 뺐다며. 가끔 요리 쓸모가 있긴 하다. 와, 아직도 중어가 별로가. 니한테 잘한다, 아이가. 착하고.
뭐 솔직히 착하기 착한 편이지. 뭐 사실 그랬다지면 우리 학교 댕길 때 얼려 댕겼던 애들은 다 착한 편이었는데. 그자? 맞다. 아들 다 괜찮았다. 네. 동수는 한식 보나? 응. 며칠 전에도 같이 커피 한잔 했다. 걔는 만나면 무슨 말 하노? 그냥 뭐 이런저런 서로 사는 이야기 하지. 와, 상상이 잘 안 되나? 나는 그아 목소리가 기억이 없대. 하도 말이 없어서. 좀 조용한 편이기는 하지. 그래도 말 잘한다. 잘 들어도 주고. 네 말? 응, 내 말. 네. 그냥 편하게 물어봐도 되나? 준석이는 아나? 너희들이 한식 보는 거. 몰라? 확실히 마음의 결정을 본기가. 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 내나 준석이나. 대신에 어차피 배 타고 몇 년 나갔다 왔던 적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디 신문이나 텔레비 같은. 그거는 내가 추라해 볼 수 있다. 뭐, 그럼 됐습니다. 니는 앞으로 건달로 살 생각은 별로 없는가 봐. 예? 원래 건달로 살려면은 좀 세상에 이름이 알리지야 다시 나와도 편하다. 그래서 별단다 했거나 전국구 명성을 얻는 기회도 되고. 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을게. 지난번에 저당 잡혔던 집 계약서입니다. 저 며칠 있다가 다시 폐타러 갑니다. 이번에도 좀 걸리겠습니다. 동수야. 예? 미안하대. 뭐해? 장숙 아재가 다리를 나가 설을 보러 갔는데 솔직히 말해가 첫눈에 봐도 내 여자가 아이란 것 좀 알겠더라. 근데 어째 그리 예쁘겠나? 뭐 사람 욕심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내 사람 만들어 놓고 자식이라도 하나 놓으면 어째 안 되겠나? 참말로 무슨 우렁값이도 아니고. 결국 내인데 시집 와가? 하루 새빵집 주인 여자랑 뭐 말다툼을 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내가 염하는 조상집까지 찾아와가. 장의사 때려치면 안 되냐고. 아처럼 흥텅 우는 길. 나는 솔직히 너 엄마가 네 낳아준 것만 해도 그냥 그것만 해도 고맙더라. 재양아, 오늘 토요일인데 데이트하러 안 가나? 내일 할 거예요, 아버지랑. 아버지? 야, 누가 아버지는 좋겠다. 내 먼저 퇴근할게. 수고하셨습니다. 진수가, 나는 학교 다닐 때도 내내 운동하고 그래서 글을 잘 못 쓰니까 좀 이해해도. 나는 또 갑자기 배를 타고 떠나게 됐다. 조건도 좋고 선불도 많이 주더라. 그래서 이 돈이랑 가진 거랑 합치가 배 타고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랑 내랑 살 집을 미리 하나 사놓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영업도 있고 해서 그냥 지금 집에 계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새로 산 집이 몇 년 동안 비게 생겼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건데, 네가 내 없는 동안 네가 아버님을 모시고 이 집에 살면 어떻겠노? 전세돈이나 집세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네 집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어릴 때 꼭 꿈처럼 너가 아버지를 봤던 것 같은 생각이 한식 든다. 요새도 그게 꿈인지 그냥 기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진수가, 내 돌아오면 또 우리 지난번처럼 통선 타고 드라이브 하자. 솔직히 이 편지를 쓸까 말까 억수로 고민했는데 못 써도 네가 읽어야지 내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아서 쓰는 거다. 좀 잘 쓰고 싶은데 자꾸 멋있는 말을 생각하려다 보니까 더 안 써져서 그냥 쓴다. 진수가, 네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네하고 있던 시간이랑 장소, 했던 말, 네가 웃던 모습, 그런 것들이 기억에서 하나도 안 지워졌다. 다른 거는 다 잊어먹는데 이상하게 네 거는 다 그대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 머릿속에 떠올라서 꼭 네가 어깨 너머로 내 편지 쓰는 거를 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다. 진수가, 네, 건강하게 돌아올 자신 있으니까 혹시 그때까지만 딴 사람하고 애인하지 말고 기다려줄래? 참 안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솔직히 네가 준석이랑 친할 때는 영영 내한테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왜 옛날에 앞에 준석이랑 쓸데없는 내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후회도 많이 했다. 억수로 부끄럽네. 읽고 나서 꼭 태우거나 해도. 진수가, 꼭 아버지 모시고 편안하게 지내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멀리서라도 행복하게 느낄 것 같다. 잘 있어라. 아직은 친구임, 동수가.
안녕하세요. 저 최대곡 씨라고 몇 달 전에 입원하신 분을 찾는데요. 잠시만요. 근데 어떻게 되세요? 예? 그분하고 관계요? 아, 예. 그냥 아는. 네?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네? 임마, 네 아무 말도 안 하려면 뭐 하려고 자세야 너? 에? 그럼 하나만 대답해라. 네 묵비권이라고 말 안 하고도 감방에 갈 수 있는데 결국 네만 불리하다. 그래도 되면 그렇다 고만해라. 아, 좋다. 이 묵비권이지? 나중에 내 원망 말아, 에? 임마, 이거 혹시 벙어리 아닙니까? 아, 진짜로, 씨. 나 됐어. 그래, 나 됐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어차피, 추라이로 들었노. 따로 저서 꾸미고 있다. 예? 반장님. 자, 정말 뭐요? 완전히 큰 거 하나 건진 부리긴데, 예. 뭐 이상한 놈 하나 돌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골치 아파. 에이, 형사들이 기자들하고 일부러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는 거 보면 뭔가 있기는 있는데. 혹시 엠박으로 추라이 본 거 있습니까? 정말은 단순 절도범이야. 추라이는 무슨. 그럼 뭐 내가 얘기 한번 해봐도 돼요? 아이고, 뭐 하러 뭐 하러. 자, 우리 밥이나 먹고 하자. 좀 봐줘, 차이요? 지금 뭔가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가시다. 아, 또 이상해. 상고의 자식이 서울에서 전라도 아들하고 올리된 길이 같더라. 나도 깜빵에서 사귄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해도 상고이가 작심하고 움직이면은 나중에 싸움보다는 정치를 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어차피 네가 진골이다.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오사카 분들과 인연을 이어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태로는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제가 했다고 아버지가 낳는 것도 아닙니다. 네, 내 말 오해하지 마라. 예.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오나? 여태껏 살면서 아버지한테 신세진 놈들은 모질 없긴데 니하고 눈도장 찍어놔야 효과가 유지된다. 그것도 니가 딴 길로 아프면 다 날아간다. 신세고 뭐고. 동수가 마음에 걸리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몇 년간 벌 만큼 손에 쥐어줬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대신 면회 자주 댕기고 동수 집 다시 들려보고. 충성! 충성! 흐르! 새끼들! 술 먹고 사고 치지 말고 무슨 일 생기면 부대로 바로 연락하고 역전에서 괜히 옆으로 세서 센 발이 들고 복귀해서 여러 사람 피해주지 마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용화 잘 나왔다 말입니다. 인원으로 잠시 대기시켜라 말입니다. 36대 최윤호. 상병 최윤호. 9중대 정상택. 이병 정상택. 너넨 잠시 대기하고 나머지 바로 출발해. 충성! 정상택이. 일병 정상택. 휴가 나간다고 아주 왠지 왠지 하네. 고생하네. 여러 사항은 없고? 없습니다.
아이고, 휴가 날이라 1분 1초가 아쉬울 텐데. 용돈만 간단히 앉아. 요즘 학생회다 복학생협의회다 시끄럽게 데모들 하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 화약병 만들어 던지고 지라시 만들어 뿌리겠어. 이런 건 다 배우 세력이 있는 거야. 난파 간첩식. 자, 여기 보면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름 하나가 나왔어. 내 대학 신문사 편집장이었던 유재환이. 그 자식이 나 군대 오고 나서 공장에 위장 취업했나 본데 수배 떨어지자마자 바로 바람처럼 사라지셨어. 뭐 학교로 돌아가서 숨어 지낸다는 얘기도 들리고. 유재환이 소재 파악 좀 해보고 유재환이 언더스쿨 캐보도 어때? 간단하지? 이번 일만 잘하면은 바로 포상이가 하나 만들어줄게. 군생활 뭐 있어? 휴가 많이 나가면 장땡이지, 안 그래? 저는 서울엔 안 들리고 바로 고향 부산으로 갔는데. 까지 말고. 야, 신선영이도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냐. 매일 편지도 오는데. 너, 그런데 옛날에 신선영이가 유재원이랑 동거했던 거 아냐? 저 휴가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죽을래? 통신방 위병 근무자 중사 김영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위병 정상택 받아. 오랜만에 사회공기 맡으려니까 기분이 얼떨떨하냐? 휴가 잘 다녀와라. 도착하는 대로 부드러 연락하는 거 잊지 말고. 가봐. 충성. 피고인 한동수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구금 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삽입하고. 금은중 이상무. 수고해. 예. 623번. 따라와. 가출옥이라도 해보면은 알아서 키워.
봤다 그만하라니까. 신문들 봤잖여. 혁신파 행동대장 한동수. 아싸, 무슨 조직인갑네. 아, 짐이나 챙기자. 너 자리 오다. 신문에서 봤냐? 봤는데. 인사들이나 해라. 날씨도 더운데 독방 가서 고생들 하지 말고. 형도는 잘 있냐? 81년 3월까지 공주에서 같이 있었다. 예. 말씀 좀. 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그래서 니도 몰랐다고? 그러고도 니가 친구가? 뭐? 뭐라카노? 똑바로 말을 해라 머시마야. 웃어, 웃어 좀. 웃으면 나가 줄지. 오랜만이네. 뭐 필요한 거는 없나? 없다. 야, 니캉 준석이캉 좀 너무한가 아이가? 친구를 이래 바보로 만들면 난 뭣도 모르고 술 먹자 뭐 하자. 배 타는 거나 내게 있는 거나 다 비슷하다. 다 걱정 마라. 미안한데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편지해라. 어? 편지 되지? 편지는 되나? 응. 앞으로 면회는 안 올 거다. 네가 산 집은 금보 씨한테 다시 알아서 처분하라고 해라. 진수가 부탁이 있다. 말해라. 다시는 내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갈게. 건강하게 지내라. 야, 니는 왜 그래 이상한 쓰고 있노? 싫은 건 없잖아. 아이고 씨. 내는 할 말 다 했다. 더 볼래? 다음 주에 또 올 기다. 지도 지금 우리 보기 힘들 기다. 가자.
잠깐 얘기 좀 하자. 진수가. 너 알아. 니 진짜 뻔뻔하네. 혼자 깡패하면 되지. 뭔데? 니 물귀신이가. 진짜 싫다. 둘 다. 니. 내 얼마만에 보는지 아나? 우리 아이다. 고등학교 때 우르르 멀리 댕기면서 패싸움 할 때하고는 다르다. 동순아 내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선택? 깜빵에서 몇 년씩 썩는 선택? 그런 게 선택이가. 아주 훌륭한 선택이네. 네가 나를 떠난다는 선택을 했을 때도 나는 네 결정이 맞다고 믿었다. 결국에는 다 자기 책임 아이가. 말 조심해라. 그래. 잘못하면 내도 맞겠네. 조심하고 마음 없을 테다.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니까. 이유가 뭐고? 뭐라고? 금보 얘기 들어보니까 동수가 니한테 무슨 못할 짓 한 것도 아니다. 누구? 내를 뭐로 생각하는데? 아니 내 말은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라. 누구 둘이 번갈아가면서 내한테 한 짓이 뭔지 아나?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애지만 상처 많이 받았다. 자존심에. 옛날부터 껄렁대고 싸움질하고 다녀도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 인자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가. 아니, 멍청한 사람들이다. 사식이랑 영치금은? 예, 예,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었습니다. 구슬? 우와, 우와. 힘내봐라. 구슬? 200, 두 개 됐다, 200, 두 개. 오셨습니까, 형님? 붙이십시오. 자. 야, 역시 형님 나가실 때 다 되니까 동생들이 진짜 신경 많이 씁니다 형님. 거의 매일 접견이에요 형님. 아, 네, 보자. 다시. 603번 한동수 접견부입니다. 빵 1000개 우유 1000개. 어디가 와. 내 징역 이래 살아도 빵 1000개 우유 1000개 이래 들어오네. 처음 보네. 와, 딱 와. 와. 주시오 형님. 시키네. 아까 여자분이 면회 왔다 갔다 하더만 부장갑네 애인이. 나 편지 자주 하고 무조건 죽을 때까지 사람한테 캐라. 죽고 못 사는 남녀 관계라도 한 달 두 달 가쁘면 뭔 놈하고 눈 말지 모른대. 나 좀 바빠다게 나 좀. 그래. 어이, 금발이. 선배. 연애생 부부니까 정신 없지? 오랜만이다. 건강해 보이네. 자식은 낮 술 한잔 하자니까. 왜 여기서 보자는 거야? 선배, 다들 잘했죠?
뭐 그렇지 다들. 야, 오랜만에 한마당 가서 한잔하자. 저녁에 신입생도 다 오는데. 재환 형도 옵니까? 재환이 형? 예. 요즘 학교에 있다면서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너 혹시 대모하다 군대 끌려간 애들한테 그런 짓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도 당한 줄은 몰랐다. 이 새끼들. 엊그제 남국계의 약사무실이 털렸어. 짝새들이 자료 분석하면 그 정도 윤곽은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어차피 넘어간 자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재환이 형은 그건 얘기하지 마라. 얘는 그냥 모르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엊그저께 약 털릴 때 같이 달렸어. 일단 관악경찰서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기록도 없고. 네가 가서 그 새끼들한테 좀 물어봐라. 어디로 갔는지. 석고형이네. 아는 사람인가? 재환이 형 동창이잖아. 예전에 재환이 형 자취방에서 자주 어울렸었는데 일본으로 유학 갔다더니 한때는 날리는 이론가였는데 사는 집 자식이라 부모님이 외국으로 날렸지 뭐. 나르라 카이 따르기는 하는데. 야, 성성해. 이거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이가? 무리하려고 마시는 긴데 그냥 무리하려면 확실히 무리해야지. 안 그렇나? 어머니 걱정하신다. 하기사, 내랑 있다 가면 안심은 하시겠지만. 아이, 김중호. 와, 성성해. 네네, 내가 와줬는데. 말해봐, 와줬노 내가? 나는 니한테서 나는 냄새가 좋다. 뭐라고? 니가 스킨을 쓰든 샴푸를 쓰든 그거하고는 별도로 니한테서만 나는 뭔가 특별한 냄새가 있다. 니 개가? 코가 개지. 네, 원래 냄새 여름스럽인가 보다. 원래? 어, 원래. 그럼 니는 사랑을 냄새로. 좋다. 그거 말고는. 목젖. 뭐라고? 목젖. 니 웃을 때 보면은 목구멍 안으로 목젖이 보이는데 나는 그 목젖을 보면 기분이 억수로 상쾌해진다. 변태가. 와, 목젖 보면 변태가. 몰라. 이유가 다 뭐 그렇노. 이유가 뭐 어때서. 신체적, 화학적 매력 포인트를 싹 다 열거했구만. 네. 네 생년월일하고 시까지 다 안다. 다섯 군데 물어봤는데 전부 90점 이상 나오더라. 이런 궁합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잘 딱 하면서. 솔직히 니는. 아니, 내가 니한테 완전히 엮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 불에 많아. 그래? 불행은 안 한데 뭔가 짜릿하게 꼽히는 게 없다. 그냥 언젠가부턴가 네가 안 보이면 뭔가 좀 이상하고 집이나 가게에 못 박을 일 있거나 전구가 나가면 아, 니를 불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로스민. 그런데 정작 내가 니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 사실상 좀 문제 아이가? 와, 진숙이가 준석이깡 동수랑 지내는 거 보니 뭐 대기 있어 보이더나? 무슨 소리고? 애틋하고 절실하고 막 저희끼리 심장에다 큐대 화살, 아니 큐피드의 화살을 박았었고 그래 느껴지나? 서로 살아온 게 다르니까네. 내가 맞다 틀리다 소리는 못 하겠는데 나는 그래 사는 거 별로다. 어떻게 사는데 가두라? 너무 솔직 안 하다 지 감정에. 누구? 봉수? 아니 싹 다. 하기사 우린 너무 전투적이지. 나는 그래서 네가 좋다. 네 목젖에 보면 아무런 가식이 없는 그런 쿨한 웃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멋있고 이쁘다. 왜 이러? 여기 피처 하나 하고 우리 와. 2차 가자. 2차? 어때? 그냥 분위기 좋은데.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겠나? 물건 따라 사흘 간다 하지 뭐. 진숙이한테는? 오늘 누구 볼 거란다. 늦는다 하지. 누구? 우리 중대 성우병이 중대 3호거든. 보참 중에 위에서 세 번째. 근데 인마가 상고 나와가 성우병 뽑혔는데 자식이 한자가 전민기라. 그래 마, 내가 야간에 행정반에 가서 좀씩 도와주고 그러거든. 그래 인마는 완전 내 편인기라. 군생활 제대로 펴보지. 부처 근무도 초본 초나 말본 초같이 한 잔 많이 잘 수 있는 걸로 짜주고 야근하면 치사병 시키가 계란 풀어 라면도 끓여줘. 좋네. 낭만도 있고. 진수가 그거 아나? 김일성 도당의 북한 괴뢰군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음모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유엔군이 개입하기 전인 3일 내에 전쟁을 끝장낼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로는 게임이 안 돼. 제발 뭘 좀 알고나 떠들란 말이야. 에라이 미친 이것도 새끼들아. 와요.
뭐 식구들 중에 운동권이 있어? 내가 확 보안대로 잡아갈까요? 상태기. 니도 많이 변했네. 변해야겐 되지. 그래서 어떻게 변하면 되는데? 세상 순리에 따라서 튀지 말고. 좋네. 세상 순리에 따라서 아버지가 깡패하면 내도 깡패하고, 친구가 깡패하자카면 같이 깡패가 사람들한테 돈 뜯고, 그걸로 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분 내고, 또 걸리면 깜빠에 가서 좀 살면 되고. 그자. 변신대. 와. 지구는 지구가 억수로 잘 사는 줄 안다. 뭐 하기자. 내보다야 낫지. 뭐가? 선생님이네 안 알아준다고 마이크 잡고 까불고 설치고 꼭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집안 책임진다고 큰 소리나 치고 그래봐야 기껏 행순이밖에 못 되면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모진 소리나 하고. 네. 무슨 일 있었나? 니도 무슨 일 있었나? 집수가 우리 이제 부채사를 가야 되나? 가자, 일어나라. 진수가, 준석이랑 동수랑 내미박했지, 그자? 안심하지. 네. 아니지. 내가 안심하지.